한점자 네. 특집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본인들이 이제 문과로 가야겠다, 이과로 가야겠다는 언제 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과학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 그때부터? 네. 따로 뭐 어떤 대학교를 이과를 가야지 하는 건 아니었고요? 어 대학교도 이과로. 아 그러니까 이과인데 네. 대학교는 뭐 화학공학과 뭐 다양한 과들이 있는데 이제 의예과. 아 의예과요? 그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결정했던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잠깐 쉬어요. 잠깐 쉬어요. 쉴게요. 뭐라 그냥 쉬는 것도 아니고 잠깐 쉬어요. 잠깐 쉬어요. 어 나무 냄새가 되게 피톤치드 너무 좋다. 피톤치드. 아니 근데 의대에 진학한 뭐 또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제가 그 한 번 그 백혈병으로 아파 본 적이 있다 보니까 아, 진짜? 그 경험을 살려서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된 것도 있어요. 어, 언제 아팠어요? 저 중학교 때 3년 동안. 아 진짜? 네. 야 근데도 또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신 거예요? 이야 그 3년 동안 시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진짜? 많이 힘들었죠. 그 항암치료하는 동안에 부작용이 심해서. 그 초등학교 6학년 11월 말쯤 계단을 올라가고 나면 뭔가 좀 되게 탈진 그런 느낌처럼 되게 약간 눈앞이 되게 흐릿해지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걸 한번 병원에 가봤는데 병원 응급실에 가보라고 하셨고 그래서 갔는데 백혈병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엄마랑 같이 엄청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암제가 들어갔을 때 이제 직접적으로 부토하거나 그런 느낌이 너무 싫어서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부작용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사 같은 것도 약간 그 척추에 놓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마취를 안 해가지고 할 때마다 너무 불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등에 바늘 꼽히는 게 그런 점에서도 치료가 빨리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치료가 있는 날에는 조퇴해서 진료를 보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고 집에 오는 식으로 그렇게 반복을 했었어요. 특별히 치료를 하고 와서 좀 그 속이 많이 울렁거리거나 그래서 피곤한 그런 날은 공부를 못하긴 했는데 그렇지 않은 날에는 이제 회복이 되면 공부를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본인이 되고 싶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저는 지금은 로스쿨을 지망하고 있는데 국제법 혹은 통상 이런 쪽에서 변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쪽 전문가로 활동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명 씨는 어떻습니까? 그냥 일단 임상을 하는 그냥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원에 그 통원 치료하다 보면 이제 주변에서 이제 치료하는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니까 저 맡아주셨던 주치의 선생님들 보면서 약간 그 의사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 때문에 그 몸이 힘들어지면 마음도 같이 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제 그 주치의 선생님도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좀 그 많이 막연한 공포심이라거나 힘들어했던 거를 많이 케어해 주셨던 게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이제 마음까지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될 수 있었으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아이고. 이거 뭐야? 뭐야 이게? 유키스?